아이고 아까 저한테 뭐 서현 씨 연기 먼저 보여줄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동 주문하신 연기 나왔습니다. 아저씨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리머고요. 요들장인입니다. 그다가 텐션 올라가면 요들 한번 보여주세요. 학교 선배님. 대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잘못 만난 사람. 만났으면 안 됐어요. 인사해 주시죠. 저는 올해 고3. 아 고3이세요? 와. 제 마음입니다. 연기하고 있고요. 아 멋져요. 신나요. 우리보다 누나야. 우리보다 팔로우스 많은 누나지. 그쵸.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좀 뭐 저 팔로우스 누나들이고. 안녕하세요. 어제 한 새벽 3, 4시에 잤어요 진짜. 좀 긴장돼요. 아이고야. 카이리랑 요즘 방송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드시고 네. 같이 그냥 김밥 먹읍시다. 우리 집안이 김밥을 저장이고. 이번에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그런 요소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각자 캐릭터마다의 옷을 조금 다르게 입혔어요. 저는 보라색, 태진이 형은 빨간색, 마음이는 파란색, 성현스는 노란색, 장우는 초록색으로 해서 한 대 모아놓고 보니까 파워레인저처럼 돼 있더라고요. 원래 보라색은 파워레인저 잘 안 나오는 색깔인데 약간 그때쯤 나와요. 실버처럼 여섯 번째 멤버 약간 그런 멤버. 히든 영웅. 시각적으로도 휘황찬란하고 각자의 성격도 잘 드러내준 것 같아서. 이거 아까 못 놨구나? 얼마나? 많이는 안 돼. 이만큼만이라도 내려 그냥. 김밥이 맛있습니다. 무슨 김밥 먹고 계시죠? 저 소고기 김밥이요. 이거는 빰빰빰 하나 둘 셋 샷 빰빰빰에서 들어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번 촬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촬영 기법이었어요. 둥글게 사람들이 앉아있고 릴레이로 칭찬을 이어가는 과정을 카메라가 이렇게 삥 돌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아크로 직접 카메라가 도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지웅이 형이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 컷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은 거랑 맞붙어서 샥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눈을 더 즐겁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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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그럼 사람들이 약간 보기에 이렇게 돈다고 생각할 수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느낌. 셋 빨랐어. 빨리 들었어. 빨리 들었어. 이 타이밍에 대사를 칠 수 있다고. 기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한 움직임만에 반복을 하는 150번? 200번 정도 한 것 같네요, 뭔가.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까? 연습장 의사 공장에서 김치 공장이면 은 네, 양 뿌리고 돌 뿌리고 네, 포장하고.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컷을 찍는 게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 찍고 다음 인물로 넘어가는 식의 촬영을 진행했어가지고 컷이 안 붙을 수 있는 위험함이 있었는데 처음에 인물들이 다 모였을 때 다 같이 리딩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주지 않았나. 그때 신영이가 되게 모든 배우들에게 포인트 같은 걸 되게 잘 잡아줘서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딩 덕분에. 야 그래도 힘들 때 친구들이 위로해준다는 거 어디야. 다 너 힘내기만 봤나. 아, 우리 저번 달에 부산 여행. 부산 여행을? 아, 우리 저번 달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아, 아. 야, 나를 한번 해볼까요? 봐봐,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저번 달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잘 맞다. 잘 맞다, 둘이 진짜. 진짜.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우리 저번 달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신발끈도 잘 묶잖아. 나무젓가락 잘 두개잖아. USB 한 번에 꽂잖아. 이번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템포거든요. 쿵짝짝 쿵짝짝 쿵 이렇게 넘어간 형식이라서 뭘 계속 있잖아. 뒤로 짰잖아. 끝. 리듬게임 같은 리듬게임 같은. 신영이가 저한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타이밍에 딱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음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됐어요. 쿵짝짝 쿵짝짝 하는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컷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템포에 맞는 연기를 위해서 미리 화면과 음악을 준비를 했어요. 시안 너 착하잖아. 신호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신호에 맞춰서 카메라를 움직이고 티키틱에서만 볼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촬영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고. 릿지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장 여기 약간 그거 같다. 우리 무슨 소송 공부하는 거 같다. 3장 24장 3절 그 전까지 그냥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가는데 브릿지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반절로 줄어요. 템포가. 그래서 카톡을 잘 봐. 끝. 똥똥똥똥똥 하는 순간 소리가 고 너 이제 잘해야 된다. 너 이제 완벽하게 해야 돼 이번에. 막 이런 게 들려가지고 얘 게임도 되게 잘해. 공부를 되게 잘해. 뭐 이렇게 집 돌아오다가 약간 친구들이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약간 실제 원래 제가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넣으려 그랬다가 더 식상할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좀 더 이쁘게 날리게 맞잖아. 요들 열어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장기자랑 하면 되는데 제가 오발주장이니까 선발 보고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파이팅! 무선배님! 제가 첫 타자였어서 솔직히 떨렸어요. 특히나 이상현님이 자꾸 옆에서 아 한 번에 가실 거다 한 번에 가실 거다 부담 주셔가지고 오히려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신방 끝! 뭐가 이렇게 지나갔어. 난 다 안 끝났는데 아직. 죄송해요. 힘들 때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어딨냐? 다 너 잘 되기만. 액션. 아이 신영아 기분 좀 풀어. 넌 첫인상이 되게 좋아. 너 젓가락 진짜. 아 이게 끼부리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아 못하겠어. 개그 욕심 버려. 개그 욕심 버려. 전 정말 이번에 개그 욕심 부리지 않고 개그 욕심 전혀 그런 거 없이 인물에 충실해서 근데 빠른 템포 좀 돌려. 아 빠른 템포로 볼게요. 무진담배라고 하잖아. 이거 엄청 빠르다. 한 번 딱 가서 멈춘 다음에 타이밍 맞춰 다시 나가야 되는데 너 착하잖아. 이 연기에 쏙 빠져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맞는데 연기를 보고 있다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혼나고 세진이 형한테는 연기를 보면 안 되겠어. 이거 보고 있다가 눈이 뺏겨버려. 아 뭐 다 그런 듯이 하네요. 타이밍을 계속 못 맞춰. 아 제발 주문하신 연기 나왔어요. 이래 자존감 파티구나. 세진이 오늘 촬영 남은 할 일? 밥 먹기. 괜찮아. 아 죄송해요. 현타 왔어요. 오죠? 오죠? 아 올 거예요 한 번씩. 어 그래. 나 노들성 할 때마다 와. 맞아 오빠.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오빠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아 좋다. 와 타이밍이 바뀌었어. 와 노스톱으로 갔는데 또 버무렸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콩자반 제일 잘 집어. 야! 나무젓가락 잘 쪼개져. 오빠 머리도 좋잖아. 와, 속도 엄청 빠른데요? 장만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0분 안에 본인 분량을 다 꺼내셨어요. 진짜 두 테이크 이상 간 컷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저번 달에 부산 여행 갔을 때? 마음이 끝. 와. 신고 안 될까? 속도 대박. 10분 올렸어 10분. 최고다. 아, 파이팅. 아, 이에, 아, 이에. 마음대로 하시면 마음껏 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게. 마음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참. 그래 너가 나보다 잘 봤을 걸. 아, 주변에 반말하는 거 너무 죄송했어요. 너가 잘 봤을 걸. 너 마약도 안 하잖아. 개그 욕심 부리면 괜찮다. 아니 왜? 심지어 한 번에 USB도 꽂잖아. USB도 한 번에 꽂지. USB도 한 번에 꽂지. USB 한 번에 꽂잖아. 좋아요. 아. 성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자친구분 이순 씨 앞에서 이제 계속 연기 연습을 하셨대요. 전날 새벽까지 계속. 그랬더니 이제 이순 씨께서 스카이프 캐슬 봐야 되니까 좀 옆방 가서 하라고. 이제 방학이니까 그만 생각해. 와 진짜? 야 나 김치도 물에 씻어놨는데 잔다? 내가 뭘 잘하냐면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야가 아니라 국미를 하는 거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뭘 잘해. 없어 보였어. 이게 나에게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야. 할 게 없어가지고.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나에게 취해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구나. 말 한 척.
이제 찐막신. 찐막신? 쭉 돌아가지고 마지막 진작에 하자. 어, 선생님 왜 입술이 빨개요? 어? 안 먹었어요. 롤 그냥 들어왔죠? 자기 펄벼 여기 딱 은퇴견 메시지 신당 아닐 것 같아. 응? 손님으로? 액션 갑자기 눈앞으로 이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 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 너무 많았어요. 연기를 할 때 앞에 되게 호흡을 많이 갖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네. 근데 오늘 호흡이 막 딱. 완전 전박이었지. 네, 그래가지고 되게 도전이었어요. 자,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리머 차빙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렇게 인사해요. 어떠셨어요?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오늘 다들 연기 출중하신 분들 사이에서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좋은 분들인데 잘 나오면 좋겠어요. 잘 나올 거예요. 좀 자존감이 더 올라가는 촬영이었어요. 형들 이렇게 칭찬, 저 엄마들이 이렇게 칭찬 못 받아봤는데 뭐만 하시면 오! 아, 대박이에요. 짱! 진짜요? 실제 대사는 저에게만 돌아오는 칭찬의 흐름인데 이번에는 되게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멋진 유튜버, 스트리머, 배우님이랑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짜 촬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써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배경음악의 흐름과 컷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갈 거거든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노래의 구성, 기승전결을 함께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박자를 타면서 대사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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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 되게 귀엽지 않아요?